네, 안녕하십니까. 정훈입니다. 요즘 너무 더우시죠? 아, 진짜 많이 더워요. 근데 저는 아마 제가 성격이 느긋한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걸음걸이만큼은 아주 그냥 세어라 내어라 거든요. 사람들이 저 걷는 거 보면은 아주 답답해 할 정도로. 근데 그렇게 된게 여름이 길어지면서 왜 빨리 그러면 땀나잖아요. 그래서 좀 아마 그런 게 젖는 버릇이 좀 생긴 것 같은데 아마 그 걸음걸이로도 그 사람의 모습을 알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궁금해요. 내 걸음걸이가 어떤 모습일까? 아마 다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런 일화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많이 써요. 불교 신자도 쓰지만 불교 신자 아닌 사람도 대주 눈에는 대주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라는 표현. 그 표현을 한번 이제 들을까요? 너무 법문하면서부터 너무 막 이렇게 막 언어 문자 막 어려운 문자 쓰면 좀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알아요. 태조 이성계. 우리나라 조선을 일으킨 조선시대 최고의 왕이었던 이성계하고 무학대사가 두 분이 아주 가까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태조 이성계는 왕이 됐지만, 아유, 아주 자식들이 사도 싸우니까 귀찮아요, 아주. 아마 그래서 이제 가끔 무학대사가 계시는 이제 계신 어디 계시다 그러면 이제 무학대사가 계시는 곳에 가서 가끔 같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무학대사하고 이성계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성계가 갑자기 스님한테 스님 오랜만에 봤더니 왜 이렇게 돼지처럼 보이십니까? 이래요. 그랬더니 무학대사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마 다 아시는 답이죠? 대왕께서는 정말 부처님처럼 보이십니다. 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딱 듣고 나니까 이성계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도 스님이신데. 아이, 스님, 저는 스님한테 돼지처럼이라고 보였는데 왜 스님은 저한테 부처처럼 보인다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무학대사가 그 다음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한 방을 먹이셨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리면은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여.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근데 이제 조선시대니까, 조선시대가 아마 1392년? 조선이 세워지니까 1392니까 아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마 14세기, 5세기, 15세기 초에 해당하는 얘기고요. 15세기. 또 이런 비슷한 일화가 있어요. 더 먼저요. 시대별로. 소동파. 송나라, 당나라, 송나라 합쳐서 당송 8대 문장가라고 하시는 아주 문장가가 있습니다. 소동파입니다. 아주 집안, 소동파 집안 자체가 다 학자 집안이에요. 아버지도 그렇고, 형들도 그렇고, 그런 집안인데, 이 소동파는 사천성 사람이긴 하지만 아주 불침이 깊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큰 스님들한테 아주 공부도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그 불교에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오가 칠종. 그 오가 칠종 가운데 황룡파, 양기파라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황룡파 계통의 동림 상총이라고 하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스님이세요. 그 당시로 치면. 그 동림 상총의 법맥을 받은 법맥도에도 소동파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소동파는 꼭그큰 스님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큰 스님들하고도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공부도 많이 하셨고, 그 스님, 큰 스님들 밑에서. 그런데 불인요원이라고 하는 스님이 또한분 계셨어요. 그 당시 스님이세요. 이제 불인요원 같은 경우는 운문종 스님이 있습니다. 큰 스님이시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근데 이제 이 스님하고 이렇게 아주 친구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같이 이제 스님한테 찾아가서 스님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좌선을 탁 하셔. 좌선을 하다가 소동파가 이제, 불인 요원 스님한테 장난을 하세요. 스님, 제가 이렇게 좌선하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스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정말 부처님 같습니다라고요. 그랬더니 소동파가 이제 의기양양해 준 거야. 부처님처럼 보인다 그랬다. 그러다가 이제 스님께서 물어보세요. 나는 어떻게 보입니까? 아이 그랬더니 소동파가 뭐라 하냐면, 아이고 스님 앉아 계신 폼이 똥무더기가 앉아 있는 폼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스님이 이렇게 앉아 계신 거지. 우리 사람이 이렇잖아요. 이렇게 앉아 있는 자전하는 거. 탁 그러십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화도 안 내세요. 아 그렇습니까?라고 만면에 웃음을 지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날 헤어지셨어. 그러니 소동파가 내가 오늘 그 불인요원 스님, 그큰 스님을 내가 한방 먹였다라고 막 아주 의기양양해서 이제 집에 왔어요. 근데 마침 여동생이 오빠 왜 이렇게 즐거운 일 있어? 이래요. 그랬더니 이제 이 얘기를 해줘. 내가 말이지 오늘 스님, 불인요원 스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내가 불인요원 스님한테 이렇게 했다고 이제 차차차 얘기를 쫙 해줘. 그 여동생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소동파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빠는 세속에 살면서 다 마음속에 먹는 거, 명예요, 막 이런 거 탐욕만 잔뜩 키우니까 그 부처님 같은 스님도 돼지처럼 보는 거고, 스님은 내 절에서 사시면서 수행만 하고 항상 절에서 어떻게 하면 참선해야 되나 좋은 생각만 하시니까 오빠 같이 그렇게 탐욕스러운 사람을 부처처럼 보는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기가 막힌 말이죠. 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조 이성계하고 무학대사 고 이전 적어도 100년 이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이 말이 이 고사가 뭐 누가 지어냈니 말하면 우리가 이런 건 따질 건 아닌 거 제가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고요. 이 고사에서 이런 내용에서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저는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유마경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부처님 입장에서 깨달으신 분이니까 모든 이 탐욕스러운 세상도 세상의 아름다운 극락세계, 아름다운 세계를 보시는데 우리 같이 이런 중생은 부처님을 볼 때도 같은 중생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제가 아까 했던 말하고 다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결국은 부처님은 악마도 천사로 보는데 우리 같은 중생은 천사도 못 알아보고 악마로 본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유식에서도 일수사견이라는 이런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제가 말 이렇게 듣고 한번 이렇게 검색도 해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자, 일수사견이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물도 다 각자 보는 것에 따라서 달리 표현하고 달리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사람, 천인은 아주 고속으로 연못된 장축으로 본대요, 그 물을. 그런데 우리 인간은 단지 마시는 물로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아기 세계에 있는 아기들은 그 물을 피로 본답니다. 또 물고기들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공기에 그런 고마움을 모르지. 물고기는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주처로 여긴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일수사견 똑같은 물도 견해가 다네 부류로 다르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일수사견이라고 하는데 유식에서 많이 쓰고 있는 용어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많이 일반화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정의는 실은 없어요. 어떨 때는 저도 이렇게 학생들 수업할 때나 또 일반 보살님들 제가자님들 방문할 때도 항상 화두를 남겨요.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한번 좀제 말과 더불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이런 뜻입니다. 제가 처음 녹화할 때도 아마 몇달 됐습니다. 아마 처음 녹화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저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만날 때도 단순히 그냥 스님한테 그냥 법문 듣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 내 인생을 비춰보는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이렇게 좀 편리한 법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드린 말씀은 아마 이제 태조 이성계하고 또 무학대사 얘기, 그다음에
불륜 요원 선사하고 또 소동파 이야기를 통해서 간단히 정리하면 부처 눈에는 부처 보이고 중생 눈에는 중생 보인다. 돼지 눈에는 돼지 보인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과연 누구 잘못일까? 이 소리예요. 내가 상대방이 저 사람 나쁜 인간이냐라고 욕할 수도 있고 상대방을 나쁘게 생각할 수 있고 상대방을 나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많이 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죠? 근데 과연 내가 마음이 청정하다면 상대방 단점 안 보여요. 내가 똑같으니까 상대방 단점 보이는 겁니다. 이거 그거 모르셨죠? 진짜 저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면서도 나도 남을 가끔 나쁘게 생각할 때 많거든요. 물론 저라고 스님이지만 머리 깎고 살고 있는 스님이지만 저도 정말 중생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법문하면서도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남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긍정으로 봐야 된다. 이게 제가 그렇게 단점 내리고 싶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눈으로 쌓아온 엄만큼 상대방을 본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상대방의 모습은 결국 내 모습을 비춰보는 겁니다. 상대방이 화가 나 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화가 날수 있는 원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아주 안 좋은 말을 했다? 그 이전에 상대방한테 안 좋은 인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내가 보는 어떤 견해도 결국은 내 마음에서 비춰지는 하나의 표현이고 말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해야 된다란 말을 그래서 그렇게 많이 여쭤보고 부처님께서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탁뭐 조리 있게 딱딱딱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조금 좀 부끄러운데요. 제가 다음 법문 준비를 할 때는 좀더 지금보다, 오늘보다, 오늘 들으신 법문보다 좀더 좋은 법문, 유익한 법문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한주 별도까지 아주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건강하세요.